네, 오늘은 한화 오션에 대한 이슈를 첫 번째로 다뤄보겠습니다. 잠수함의 명가로 불리고 있는 한화 오션이기도 한데요. 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시설을 공개했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시설입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 한화 오션이 이번 달 15일에 그 중앙연구원 시흥 R&D 캠퍼스를 공개를 했는데요. 시기가 조금 지나긴 했지만 제가 직접 취재를 다녀오기도 했고 실제로 보신 거군요. 네네, 네, 맞습니다. 또 기자들한테 이번처럼 좀 대대적으로 연구시설을 공개한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서 한화오션이 과연 원래 구대우조선 해양이었으니까 한화에 편입이 되면서 특히 방산 부분 관련해가지고 얼마나 좀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실제 연구시설을 둘러보면서 좀 느꼈던 현장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준비를 했고요. 네. 네, 일단은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그 조선업계, 국내 조선업계의 유일이라든가 아니면은 전 세계의 최대 규모라든가 최초라든가 이런 수식어를 많이 갖고 있는 연구시설이라고 이렇게 알려왔고요. 특히 조선업계 유일의 음향수조 같은 경우에는 수중에서 음파를 이용해서 대상 표적의 음향학적 특성을 분석하는 방산 분야의 전문 연구시설입니다. 그래서 수중에서 음파를 다양하게 쏴서 군함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잠수함 같은 경우에 소음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음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잠수함 기술력의 핵심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내 조선업계에서는 유일하게 좀 연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공개를 했고요. 이 음향수조 같은 경우에 올해 6월에 시스템 자동화를 완료했기 때문에 무인으로 원하는 시간에 시나리오별로 연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수조 중에서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인데요. 공동수조라는 연구시설이 있는데 여기서는 실제 선박의 30분의 1 크기의 모형이 공동현상 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연구시설입니다. 공동현상이 뭡니까? 네네, 일정한 온도의 물속의 압력이 급격히 변동하면 물이 기체 상태로 변하면서 캐비테이션, 이걸 공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빌공짜를 써서 기체로 변하면서 비어있는 공간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서 기포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기포가 발생하면서 소음이나 진동을 유발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수함 같은 경우에 소음 진동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 잠수함이 아니라 그냥 수상함, 그냥 일반 선박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소음과 소음이 없으면 좋죠. 네네, 맞습니다. 진동이 없어야 이게 엔진 출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술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연구할 수 있는 상업용 수조 중에서는 최대 수조다. 이런 연구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대 출력 한 4.5메가와트 되는 모터를 탑재한 모형이 최대 초속 15m까지 유속을 형성할 수 있는 대형 터널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그래서 50개 센서를 통해서 프로펠러 움직임 프로펠러의 소음을 측정하는 특수 조명을 통해서 프로펠러가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는 그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소리는 안 들리나요? 네네.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소음이 살짝 들리긴 하는데 특수 조명을 통해서 프로펠러가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조명을 끄면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은 안 되는 그런 시설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네. 그리고 그 세계 최대 규모의 예인 수조가 있는데 길이가 한 300m 정도 됩니다. 300m요? 네네, 굉장히 육안으로 보기에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네네 그런 수조인데 여기서는 모형선을 예인차로 끌면서 선박의 저항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조정 성능 등을 전부 시험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육안으로 확인하기에도 한눈에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시설들이었고 공교롭게도 이게 2018년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현대중공업이랑 인수 중이었는데 최근에 한화에 인수가 되면서 한화오션으로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공교롭게도 그 전에 갖췄던 대규모의 어떤 방산 관련 연구 시설들이 한화오션에도 갖추고 있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어쨌든 뭐 시너지 효과가 좀 기대된다라고 맞습니다.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오션이 세계 최초 최대라는 수식을 붙인 연구센터를 네네. 공개를 그냥 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네네 맞습니다. 그 뭐 앵커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네. 최근에 이제 하나오션이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네. 단순히 이제 물론 이제 빚이 많은 회사였습니다. 산업은행 체제 하에서 네. 계속적으로 이제 공적 자금 수혈을 받아서 연명했던 회사를 이제 한화가 인수했기 때문에 근데 단순히 이제 빚을 갚지 않고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확보한 자금을 투자를 하겠다. 근데 이제 그 유상증자 추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널뛰기를 하고 그래 좀 주주들이 좀 많이 화났죠. 맞습니다. 네. 최근에도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뭐 네. 오늘도 마찬가지인 맞습니다. 것 같던데 장 초반에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비판을 받았는데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좀 좀 예상들이 나왔고요. 네. 실제로 이제 그 R&D 센터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강준규 하나오션 중앙연구원장이 시작부터 이제 유상증자를 어떻게 쓸 것인지부터 네. 이제 계속 설명을 했었고 특히 이제 방산에 9천억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상세히 설명을 했고요. 네. 방산 생산 설비 확충이라든가 해외에 조선소를 유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현대중공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H사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사실 뭐 H사면 네. 현대중공업이고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현대중공업이랑 대결 구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수출에 주력을 하겠다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방산 관련한 특히 이제 군함, 특히 이제 또 잠수함 관련한 부분들이 네. 각국이 이제 군비 경쟁이 많이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잠수함 수주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다른 나라에도 잠수함을 발주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네. 이런 기대감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초격차의 어떤 기술력을 갖춰서 적극적으로 수주를 따내겠다. 이런 좀 의지를 내비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네. 네, 방산 부분에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해서 결국에는 수주, 해외 수주까지 이어지겠다라는 포부를 네네. 어쩌면 밝힌 거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가보셨잖아요. 네네. 네, 기술력이 정말 대단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네. 이게 기술력이 대단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또 뭐 이렇게 하나오션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네. 건 아니냐 이렇게 좀 반문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실제로 어쨌든 조선업계에는 유일하기도 하고 또 세계적인 그 세계에서는 이제 민간 조선사가 규모를 갖춘 것 치고는 네.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또 뭐랄까 이제 국방에서 하는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제 민간 차원의 이제 연구시설로 따졌을 때는 최대 규모가 맞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공교롭게도 이제 현대중공업의 인수가 되려고 했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네. 한화에 인수되기 전에 근데 그게 이제 해외 기업 결합 심사 과정에서 네. 유럽연합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무산이 됐고 한화에 극적으로 인수가 됐기 때문에 근데 참 공교롭다는 단어가 적합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한화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이었죠. 2018년도에 이런 이제 방산 연구시설을 갖췄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방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한화에 인수가 됐기 때문에 네. 당시 현장에서는 뭐 그렇게 뭐 한화가 잘 샀다. 뭐 어떤 기자들 같은 경우는 좀 싸게 샀다. 이렇게 좀 농담 반 진담 반의 코멘트를 할 정도였으니까 네. 아마 실제로도 기자들이 그 연구시설을 보면서 체감하기로는 이게 상당 부분 방산 부분에서는 시너지가 좀 상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한 게 아닌가. 좀 그런 분위기가 좀 강했습니다. 네네. 그 HD 현대 중공업 얘기를 저희가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기술력 차이에 대한 좀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현장에서 좀 분위기 어땠습니까? 일단은 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매각이 좀 길어지면서 네. 올해 한화에 극적으로 인수되면서 하나오션을 출범했기 네. 때문에 근데 기술 일정 자체는 뒤처진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자율운항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친환경 선박 관련해서는 현대중공업이 시기상으로는 앞서고 있는 게 맞고 이런 부분을 현대중공업은 굉장히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1등이라면은 세계에서 1등이거든요. 이제 조선 네, 같은 그쵸.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기술력이 대단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우리가 이제 세계 1등으로 미래의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하나오션 이제 중앙연구원 이제 연구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상으로는 우리가 늦어졌으나 네. 그건 단순히 일정상의 문제고 이제 네. 기술력의 차이는 없다 이렇게 많이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오션에서는 뭐 기술력은 비슷하다, 동일하다, 뭐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김동관 부회장이 하나오션의 사랑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네, 부회장 직함을 달고 공식석상 처음으로 기자들을 만났을 때도 하나오션 부스에서 하기도 했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또 자꾸 제가 김동관 네. 부회장 관련해서 네. 그 자꾸 전해드리니까 뭐 이렇게 네.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없고요. 근데 네. 아무래도 이제 김동관 부회장이 이제 오너가 경영 3세, 오너 3세 경영인이자 한화그룹의 차기 총수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가 경영 방향에 상당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네. 아까 앵커님 짚어주신 것처럼 네. 지난 6월에 이제 제13회 국제해양 방위산업전내 하나오션 부스를 찾으면서 네.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맞습니다. 오너가 경영인이 잘 등장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또 뭐 최근에 이제 뭐 폴란드라든가 뭐 싱가포르에서 주요한 이제 전시장을 돌면서 하나오션을 전시장 부스를 돌면서 세일즈를 굉장히 나섰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서울대학교의 이제 채용 설명회에 등장을 해서 네. 14일에 내가 직접 챙기겠다 하나오션을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내부적으로 좀 취재를 해보니까 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경무에 시달릴 정도로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제가 듣고 있고 네. 부회장이 최근에 인수된 특정 계열 회사를 직접 챙기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채용도 굉장히 물론 이제 네, 조직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직장인 네. 입장에서는 힘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 정도로 좀 경영 정상화에 상당 부분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분명해 보인다라는 걸 좀 전해드리면 아무래도 좀 회사의 어떤 경영 정상화 속도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좀 판단하시기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전달을 드렸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직원들이 열심히 고군분투하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오션이 실적이 정상화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시장에서 얼마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네. 뭐 아시는 것처럼 수주 실적은 뭐 올해 수주 목표액의 21% 정도라 굉장히 네, 저조하고요. 근데 이제 하반기에 40척 안팎의 이제 카타르발 LNG 운반선 발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한 12조 원 정도 되는데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도 당연히 여기에 공을 들이겠으나 이 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주 실적을 많이 채웠기 때문에 네. 아주 적극적으로 할지 안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텐데 하나오션은 좀 급하기 때문에 가격을 좀 낮추더라도 상당 부분 공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고 물론 이제 중국 조선사들도 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임하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들 수도 있다 이런 반론도 있고요. 그리고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 해양 플랜트도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 물론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삼성중공업이 워낙 강자니까 좀 쉽지는 않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워낙 호황이다 보니까 좀 네. 수주 실적을 좀 빨리 좀 달성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최초 최대 그리고 유일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하나오션이 과연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첫 번째 이슈 이야기 나눠봤고요.